경북경찰청이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영천과 고령 기초의원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영천의 A씨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대단히 아파트 건립, 도로 확장 등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영천시 완산동 일원 등의 토지를 수차례 사고 팔아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의 비 군의원은 가족이 지난해 말 수억 원을 들여 신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 땅을 미리 구입했다가 되판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의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땅 투기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